안녕하세요. 당뇨와 심장병에 좋다는 두릅 장아찌를 준비했어요. 제가 쉽고 간단하게 준비해 볼게요. 200g의 두릅을 가지고 장아찌를 만들 거예요. 자, 그리고 청양고추 2개하고 이 양파는 절반만 넣을 거네요. 자, 이 두릅은 이 나무 끝에는 꼭 나무처럼 생겼거든요. 근데 너무 많이 잘라버리지 말고 이 끝부분만 조금만 자르세요. 그래서 이 껍질 이렇게 껍질만 이 붙어있는 껍질 있죠? 얘만 떼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 껍질 요 끝만 살짝 떼서 이렇게 깨끗하게 두 번 정도 식어가지고요. 자, 솥에다가 물 한 600ml 정도 넣고요.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금 반 스푼을 넣어주고요. 깨끗하게 씻어놓은 두릅을 한번 데쳐주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가위로 물이 부글부글 올라오면 그때 다 데쳐진 거예요. 자, 이제 두릅은 식으라고 좀 놔두고요. 양파 절반만 넣고요. 청양고추도 매운 거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. 이 장아찌를 해놓으면 청양고추가 매운맛이 감해지고 좀 달달하니 참 맛있어요. 꼭 한번 넣어보세요. 자, 여기에 데쳐놓은 두릅을 넣어주고 두릅이 좀 안 식었죠. 그래도 괜찮아요. 깨끗이 씻는 것보다 나으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양념만 부어주면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맛있는 양념에는 진간장이에요. 진간장 너무 가득 말고 보통 우리가 물 따르듯이 이 정도로 따르세요. 요 한 컵하고 그리고 설탕을 넣으시든가 저는 원당을 넣을게요. 원당은 단게 싫어하시면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. 그 절반. 자, 한 컵을 넣고요. 그리고 식초. 저는 현미식초가 너무 좋아요. 이 현미식초가. 현미식초가 이렇게 장아찌를 해놓으면 맛이 그 확실히 나타나요. 다른 것은 좀 드직지근한데 이 현미식초는 참 좋거든요. 그리고 현미식초 반 컵하고 물도 반 컵. 자, 이렇게 해서 이 물만 잘 녹여서 부어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다가 절대 끓이지 마세요. 안 끓여도 절대 상하지 않아요. 그리고 혹시 이 두릅을 다 드시고 국물이 남잖아요. 다시 양파나 청양고추 이렇게 담가서 드시면 맛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. 절대 끓이지 마세요. 원당이니까 설탕도 아까워요. 그 몸에도 단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. 같이 이렇게. 그리고 이 반찬은 상온에 하루 정도 놔 두셨다가 드시면 돼요. 아주 간단하죠. 네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장아찌 오늘 저녁에 담가 보세요. 그리고 밥상을 풍성하니 한번 만들어 보세요. 함께 만들어 드셔서 건강한 식사를 하시고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또 만나요.